본격적으로 제주항공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박세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이미 1월 초에 2018년 수시 채용을 마쳤더라고요. 작년 11월에 하반기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채용을 자주 하는 편인가 봐요, 박 멘토님? 네, 현재 2, 3개월 정도 간격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일단 수시 채용이고요. 채용 공고의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 어떤 직무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채의 개념보다는 필요에 한 인력들을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주항공의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2단계입니다. 서류 전형, 그다음 면접 전형인데요. 예. 면접 전형은 처음에 실무진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인적성 전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좋은데요? 다만 이제 신입직 중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 직무는 1년 동안이나 근무한 다음에 그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주항공의 인재상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박멘토님? 네, 제주항공의 인재상은 총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 팀워크,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저비용, 마지막 신뢰인데 이 다섯 가지 가지고 기업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서 네. 전사적으로 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원 학생은 평소에 제주항공 이용은 해봤어요? 제가 비행기를 총 세 번 타봤는데 네. 아, 인생에서 네, 네. 한 번이 이제 두 번이 제주항공이었어요. 네. 어떤 이미지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한국적인 이미지가 많지 않나. 이 비행기 색깔도 조금 주황색에 네. 제주도 느낌도 좀 많고 제주 네. 제주감이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승무원분들도 되게 한국적인 분들이 도대체 한국적인 게 무엇입니까? 조금 네. 한국적인 미라고 네. 네. 한국적인 미가 또 있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네. 네. 그런 조금 반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제주항공에 대해서 네. 네. 좋습니다. 이 항공사를 지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신체 검사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항공사 신체 검사라고 하면 체력 검사도 있고 수영 심사도 있고 그러던데 제주항공은 신체 검사가 꽤 간단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전에 제가 에어부산 편에 출연해서 네. 그 신체 검사 관련해서 키라고 하는 부분과 체력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승무원 직무인 경우고요. 아, 이번과 같이 일반 직무인 구내 직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용 검진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구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1번,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한 본인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2번, 본인의 지식과 성격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3번,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다음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 경험이 있다면 태길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번, 본인의 입사 후 포부 및 향후 자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5번,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극복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 3번 문항에 5가지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 보면은 네. 신뢰와 도전, 팀워크, 그리고 안전과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왠지 제주항공에 맞는 가치의 항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박멘토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번에서부터 5번 항목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에요. 네. 일반 항목의 경우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제주항공의 LCC 저가 항공사 중에 이제 1등인데 많은 항공사 중에 왜 그 제주항공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쓰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경험을 쓰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2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장단점에 대한 기술인데 앞에 잘 못 봤던 내용들 있죠. 지식과 성격의 측면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네. 너무 이런 어떤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쓰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3번 항목은 이제 성취에 대한 경험 항목인데 여기는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 도전, 팀워크, 안전, 저비용에 관련된 이 LCC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다 이게 묶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직무별로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입사 후 포부 향후 자국 개발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5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극복 과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보편적으로 경험 항목에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라서 그 과정들을 써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저는 이제 3번 항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3번 항목은 일단 실제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원할 때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항공업계로의 꿈, 내가 만난 제주항공, 공군에서의 항공기자재 관리 경험. 네, 자 무려 세 가지의 소제목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제목 여러 개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글자 수가 1500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세 개의 소제목이 뭐 친절한 부분일 텐데요. 예. 글자 수를 고려하셔서 소제목 개수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다음에 내가 만난 제주항공의 모습이 어떤지가 사실 궁금한데 그 네. 부분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주는 게 그다음에 관리 경험을 통해 또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적어주는 것까지 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공업계로의 꿈.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다녀오며 자연스레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 여행에서는 3주 동안 비행기를 6번이나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항을 들르고 다양한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을 타보며 항공사에서 일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내가 만난 제주항공. 저는 올 9월에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경비로 마련해놓은 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다녔고 제주항공을 발견하였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며 모바일 전용 할인 쿠폰도 받아 예상했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용한 항공사 역시 제주항공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운행하는 다른 일본 항공사도 있었지만 제주항공을 이용하였고 친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만족하여 제주항공 레고 모형까지 구매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친절함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항공사입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사원이 되어 제주항공과 함께 비행하겠습니다. 공군에서의 항공 기자재 관리 경험. 저는 공군에서 헬기를 담당하는 비행단의 정비대대, 그 중에서도 자재관리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자재관리실의 역할은 항공기 부품의 구매, 조달 등의 관리였습니다. 타 정비부서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신청하면 그것들을 주문하고 받아서 다시 정비부서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헬기와 비행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행기의 자재관리 또한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에서의 경험과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통해 기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제주항공 기자재의 수입, 관리 담당 업무를 맡아 항공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학연수, 그러니까 뭐 학생일 때 또 군대, 또 뭐 여행을 포함해서 이제 항공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꿈이었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칭찬을 먼저 하자면 예. 나름대로 이 항목을 단락으로 세 개 나눴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나름대로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세 가지 단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항공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제목에 뭐 항공업계로의 꿈, 뭐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거기에 비행기를 타면서 가진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는 게 아니라 네. 항공업계, 특히 저가항공사가 이 사업을 한 이야기에 대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들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 능력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사실
그들과 같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파트너를 뽑는 건데 그 파트너로서의 개념에 좀 설명을 덜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자면 내가 만난 제주항공 무엇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여행 간 이야기, 그다음에 일본 친구 이야기, 내가 여행 갔던 이야기, 그다음에 친구가 뭐 제주항공 레고 모형 이런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여담이죠, 여담. 이 여담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2018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내가 꿈꾸는 어떤 나의 미래에 나의 심장을 뛰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항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공군에서의 항공기재 관리 경험인데 이 항목은 굉장히 잘 쓴 항목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제목을 좀 더 고급스럽게 했더라면 부분들은 조금 썼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부품 몇 개 정도의 구매와 조달 업무를 경험한 공군 생활 정도로 썼다라면 좋을 것 같고 좋겠고 내용을 보면 뭐 관련된 자재 구매, 조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수록한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합격을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두 가지 부분들은 굉장히 웃었는데 사실 공군에서의 그 자재 구매 경험들이 사실 네.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항공업계 MRO를 지원한 구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저는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은요? 저는 불합격.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첫 번째가 산업지원 동기고요. 네. 두 번째가 왜 제주항공인지인데 굉장히 못 썼고요. 세 번째는 저도 좀 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받아서 다시 정비부서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길 바랬는데 너무나 일반적으로 나와서 저는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는 생각으로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안매님 앞에서는 디테일 있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 항목인데요. 우선 네.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를 가리지 않는 적응력, 친화력, 해야 할 일이 몰리는 경우. 역시 잉글리쉬가 되니까 네. 국가를 가리지 않는 적응력과 네. 친화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네. 친화력도 생기기 어렵거든요. 한국말도 제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면 친화력이 좀 어렵단 말이죠. 네. 우리 일단 박멘토님 소재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뭐 이 소제목을 보자면 일단 이해가 됩니다.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네.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전달 때문이고요. 네. 하지만 단점 소제목 부분이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야 할 일이 몰리는 경우를 바꾸자면 업무의 효율적 분배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 정도를 했다면 이 친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헤드라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제목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실력,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 구체성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가리지 않는 적응력, 친화력. 2학년 때 필리핀과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경험은 저의 시야를 한국 안에서 세계로 넓혀주었고 자극을 받아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영어 공부를 할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의 기간이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의 친구들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같이 즐기고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어울리는데 힘들어한 한국 학생도 있었지만 저는 어학 능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한 미국인 친구는 저를 집에 초대해 가족과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린 시간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몰리는 경우,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기 중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는데 수업들의 과제와 학원에서 해야 하는 일의 기간이 겹쳐서 복잡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확인해서 기한이 가까운 상황에서 급하게 과제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후에 저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달력과 리스트 작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고 달력의 기한을 표시해 주 단위로 일의 양을 표시해 관리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제주항공에 입사하게 되면 업무에 관련한 달력을 따로 마련해 업무에서의 시간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달력과 제 일상의 달력을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 저의 생활이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지식과 성격의 측면에서 장단점이 기술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원 학생의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네. 저도 이제 문항 질문을 보고 네. 이제 지식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네. 이 작성자분도 성격을 통해서 뭐 경험은 잘 풀었은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 부분에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메드님 네. 평가해 주시죠. 네. 장점도 못 썼고요. 네. 단점도 못 썼습니다. 장점은 너무 앞에 부연 설명이 많아요. 궁극적으로 네. 나는 어학 능력과 친화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디에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렸고요. 그다음에 네. 식사 같이 하니까 갑자기 어학 능력과 친화력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차라리 이쪽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단점은 왜 그렇게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의 취준생이 작성하는 시간 관리 잘하겠다. 다이어리 써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재미도 없고 내용도 너무 평범한데 분량까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장점을 조금 더 많이 쓰시고요. 단점을 좀 줄여주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항목만 놓고 보면 두 분 합격, 불합격? 저는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예. 박매토님? 네, 저도 이 항목만을 볼 때는 좀 불합격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물론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일반적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 아까 이제 안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디테일하게 쓰는 부분은 지식이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MRO다라고 했으면 네. 이 친구는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항공업계에서 항공 그 공군에서의 경험 그러면 그 지식이라는 측면은 MRO라고 하는 것이 부품이라든지 자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식을 얼마나 군에서 쌓았고 또 그 이후에 항공업계에서 쓰는 어떤 MR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와 부품에 대한 지식들을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썼다면 그것이 책상에서 쓰는 연습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취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취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합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 신뢰, 도전, 팀워크, 안정, 저비용의 가치 항목을 기반으로 본인이 이뤄낸 성직 경험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소점부터 한번 볼게요. 저비용, 고효율의 뉴욕 여행. 네, 뭐 다들 관심 있는 소제목 아닙니까? 네. 저비용, 고효율. 누구든 싸고 좋게 여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뉴욕 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대리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대리 여행 가봅시다. 네. 저비용 고효율의 뉴욕 여행. 미국 교환학생 기간을 끝내고 귀국하기 전 뉴욕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겹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비롯한 모든 것에서의 가격이 올라 있었고 여행을 위해 마련해둔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절약할 방법을 생각해보았고 친구들과 일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혼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친구들과 저렴한 호텔 비용을 나눠서 내면 게스트하우스 비용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뉴욕을 가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그 중에 몇 명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여행에서 친구들과 일정이 겹치는 반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을 이용하고 나머지 반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지로 뉴욕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티켓은 200달러가 넘는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명이 사면 인당 170달러에 살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같이 볼 사람을 물색하였습니다. 뮤지컬을 좋아할 것 같은 친구들을 찾아가 그 뮤지컬의 매력을 설명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같이 관람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더 나은 여행을 만든 것처럼 입사 후 업무를 추진할 때도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약간 그 여행사 후기 이런 느낌도 나고 네, 저도 뮤지컬에 관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자가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 갑자기 그냥 궁금해지고요. 뭐 이렇게 팔로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확실히 해외 경험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 박매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저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비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 이기는 최상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저비용에 관련된 경험을 잘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호텔, 뭐 게스트하우스 이용 관련된 그 노력들은 굉장히 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에 대한 의지가 정말 굉장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결국 30불 정도의 어떤 비용 절감을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 3일간의 노력, 20만 원 정도 아낀 내용들. 자, 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공항에서 이 항공사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주항공은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 네. 허브 켈러가 그 이끄는 네. 그 항공사가 이제 저비용 마케팅으로 결국은 이제 노선 확대를 해서 한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가 새 회사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저비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쓴 내용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MRO 동향의 파악과 대처. 현재 국내 LCC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제주항공을 비롯한 다른 항공사에서도 신규 항공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국내 MRO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이유로 국내 MRO 단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창의 향방 여부는 제주항공에 입사하고자 하는 저에게 있어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군 생활을 공군의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며 항공기 부품의 조달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 때문에 왠지 모를 애착이 있어 항공 관련 이슈를 찾아볼 때 좀 더 민감하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제주항공에 입사한 후에도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MRO 업계의 동향과 그에 연관되는 업체,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혹시 변화가 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하여 제주항공의 항공기 부품, 장비 조달에 있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업체를 찾고 보다 먼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자재 및 장비 숙지, 구매 및 계약 담당 중에서도 항공기 부품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들과 그것들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기계 쪽을 전공한 친구들보다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항공에 입사한다면 실제 정비 업무를 하는 동료와도 어울릴 기회를 찾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실제 업무에 관련되어 보다 자주 쓰이는 부품이나 장비 등에 대한 숙지를 우선할 것입니다. 경영학과로서 배운 지식, 동료들과 어울리며 얻은 지식, 공군에서의 자재관리 경험 등을 살려 입사 후 이른 시일 안에 구매팀의 업무 그리고 나아가 제주항공에 적응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원으로서 일하겠습니다. 네, 입사 포부 작성은 취준생들에게 늘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원 학생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답변해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항공 쪽에 관심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제주항공만의 특색이 조금 없어서 아쉬웠고 또 이게 중간 두 번째 문단에 이제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른 전공 친구들과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우리 박지원 학생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먼저 잘 썼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왜 항공사에서 구매직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적어준 것 같은데 제주항공의 얘기가 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제주항공 구매직 지원자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원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지원 동기 및 노력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소제목 작성 시 항공업계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술할 것. 두 번째, 제주항공 지원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작성할 것. 마지막으로 입사를 위한 노력 작성 시 군 경험 외 추가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할 것이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다양한 내용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지원 학생이 고심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조금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뉴커머. 제가 경험했던 제주도로의 수학여행의 기억, 가족과의 첫 비행기 여행. 이와 같이 안전하고 신뢰감이 있었던 제주항공과의 여행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더 나아가 경영학도로서 제주항공 구매직에 대한 지원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어나서 단 세 번 비행기를 타본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의 제주항공을 이용하며
시간을 내어 제주항공 직원분들께 직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하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비행기에 대한 지식과 20여 개의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고 1,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2년 사이에 만나보았던 저는 통찰력이라는 강점을 활용한 최적의 직무가 구매 및 계약 담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의 자연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표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고 환경을 전공했던 저에게 뜻깊은 비하이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의 첫 비행기 여행 이후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제주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저는 영어와 경영을 접목시킨 GTM이라는 학과의 복수 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어 능통과 엑셀 활용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구매 직무에서 GTM 학과의 과목 수강은 더욱더 지원 동기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 리스크 관리의 과목에서 기업 경영의 방식에 대한 팀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자유주제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 있었던 제주항공에 대한 기업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제시한 덕분에 팀원들은 잘 따라주었고 팀 프로젝트에서 앞장섰던 저는 제주항공 서포터즈 조이버 친구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항공 서울지사에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완벽한 조사는 영어로 발표에 부담이 있었던 팀원과 저에게도 자신감으로 다가왔고 완벽한 영어 PT 발표를 하고 질문에 막힘없는 대화를 하며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 경험, 그리고 최대 강점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매와 계약 담당의 신입사원으로서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영어 PT에서 1등. 달라 보이는데요? 네, 사전 코멘트 주신 박맨조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소제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보여요. 하지만 일단 소제목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통찰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 통찰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혹은 그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히 써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2% 부족한 어떤 소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항공 지원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아까 이제 안멘토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코드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입사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이 항목은 GTM이라는 학과에서 복수 전공한 노력, 광목 팀장, 제주항공 서포터즈에서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 기타적인 노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 연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적어낸 희망 연봉의 액수가 채용 과정과 그 후에 연봉의 결정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한데 멘토님도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신입사원 초봉은 다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직할 거 아닌 다음에 예. 아니면 초, 슈퍼, 울트라 신입사원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 채용의 대상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는 란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옛날에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네요. 희망연봉. 네. 자, 오늘은 제주항공 구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